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 나 거의 최애 스팟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 안녕하세요. 둘째 날에 에미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이하다. 오늘 학원의 날씨는 구름 구름 구름. 오늘 진짜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서 욕심을 좀 부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와타나베 베이커리라는 곳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거기는 제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유명한 빵집이에요. 유명한 메뉴가 시츄이거든요. 시츄. 아, 스튜. 응. 일본어로는 시츄. 한국어로는 스튜. 그 스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스튜를 소개하기 전에 하코네에서 안 들리면 섭섭하다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잠시 첫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랑이는 지렁인가요? 하코네 도착. 무식쟁이 소리 들을 수도 있어. 하코네 유모토에키 도착데스. 이 주변에도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이 팔죠. 어? 우리 그게 가는 길이고 우리 호텔 가는 길이. この湯もちっていうんですか。これを一つお願いします。これ日もちってどのくらい含めまして4日間ですね。4日間、わかりました。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기 참 좋은 곳이네요. 도착하시면 여기 이제 만주나 뭐 떡 그리고 카마보코라고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관광을 끝내시고 와서 오미야게 같은 것도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우와 뭐야? 오 맛있겠다. 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와 카스테라. 아 시간만 있었으면 먹었다. 뭐야 여기 오면 올수록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게 많네. 여기는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되겠다. 밤엔 전철로 가야겠다. 짠, 제가 혼자서 고생스럽게 치모토에서 떡을 사왔습니다. 또 유명한 걸 또 이렇게 막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하코네를 정말 오랜만에 오고 그리고 잘 안 오다 보니까 이 떡은 어떤 떡 도대체 무슨 떡이길래 이렇게 유명한지 너무 궁금해서 사온 떡입니다. 떡이 아니라 마시멜로 같은 식감이래요. 하,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빠, 연비 운전하세요. 네. 지금 아까 연비 10이었는데 벌써 9.5로 떨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그 스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대표 메뉴. 이거는 후지산 사이다라고 라임 맛이 나는 사이다. 패키지 너무 예쁘다. 어 맛있어. 맛있지만 익숙한 맛? 요거는? 익숙한 맛 맞아.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코노의 온천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바게트 빵 안에 스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찍어봐. 어머 빵 따뜻한 거 막 바삭바삭.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네.
이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 스파이시하고 하지만 또 비프 스튜라서 카레랑은 또 맛이 약간 다르잖아. 너무 맛있다. 아니 솔직히 1인 1 가능하다. 진짜 오빠 여기 데려오고 싶었거든. 별미다 이거.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진짜 이거 한국에서는 없는 맛이다. 그치? 와 근데 이런 데가 이렇게 숨어있지? 진짜 조용해. 하도 별로 안 다니고 주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니 진짜 꼬불꼬불 산길을 지금 온 거 아니야 우리가 저기서. 제가 여기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진 않으시겠지만 길거리에 이 가게만 포춘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춘또. 포춘또 이거. 초급집 너무 예쁘지 않아? 와 어, 진짜 어, 와 뭐 스튜디오 같은데? 너무 예쁘다. 와 외국 사람들 진짜 많은데? 생각보다 사람 오 진짜네. 와 이거 봐 여자 아마사케 밀크 아이스라는 게 있는데 아, 옛날 그 아이스 케이크 감성 그런가 봐 귀여워. 와 메뉴 오빠 아마사케 여기 나 거의 최애 스팟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어 여기 노트북 딱 펼쳐놓고 진짜 하루 종일 있고 싶다. 야 뭐야 이거 이소베랑? 이소베랑 우구이스 뭔지. 가봅시다. 이거는 이소베? 네 이소베. 야 벌써 눌러붙고 다니는데. 맛있어. 쫀득쫀득쫀득. 도대체 무슨 맛일까요? 이 식감 어떻게 살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 아, 이게 떡 좋은 거다. 빈틈이 없네. 떡과 떡 사이 공기가 없네. 그거야. 공기가 이거지. 없다. 대박이다. 자, 가봅시다. 우이스. 우이스 이렇게 가루가 묻혀져 있어요. 이거 손꼽을 떡이야. 그래, 이렇다니까 여기 떡이. 이게 되게 와. 진짜 고무줄처럼 쫀쫀한 느낌. 뭔지 그치, 알겠어? 그... 어? 뭐야? 내가 먹던 거 없었는데. 메인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아마자키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막걸리처럼 생겼잖아. 근데 먹어보면 막걸리랑 완전히 맛이 틀려요. 아마자키라는 게 뭔지 알아? 전통 음료. 근데 왜 사케가 들어가? 사케라는 건 술이거든요? 막걸리나 이런 술 같은 것들 쌀로 만들잖아. 그래서 유사함 때문에 이걸 아마자케라고 이름을 붙였나? 쌀을 거리에서. 발효해서 일단 만든 거긴 해. 설탕이나 그런 조미료 같은 거를 이제 넣어서 달달하게 만든 거라고. 그리고 알코올도 들어가긴 해. 근데 거의 1% 미만이야. 그래서 애기들도 마시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천연이에요. 설탕, 조미료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쌀의 단맛으로만 만든 이 아마자케. 아, 그런 거 진짜 들어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다. 빨리 먹어보자. 그치, 그래서 아... 어, 버스가 오, 감성 있어. 여러분 야... 버스가 와요. 여기 올 수 있어요. 아, 대박. 어쩐지 외국인들이 많더라. 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따뜻하는 게 이게 어떻게 달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먹은 아마자케랑 완전 격이 달라. 자연의 단맛. 와 취한다.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아마자케에 취한다. 학고네면 나 여기 꼭 올 것 같아 이제. 나는 여기를 위해서 학고네로 올만하지 않나. 여미자 여기 버스 정류장 이름이 여기를 위한 곳이야. 대박인데? 여기가 에도 시대 때 오픈을 했대. 지금 13대째 내려오고 있대요. 미쳤다. 이 전통이 버스 정류장이 생길만 하지. 와. 어 저기에 딱 있네. 옛날에는 저렇게 생겼었나 봐. 그치? 안미짱 이소베가 더 추천이야? 나는 그래. 나도 그래. 아마자케의 달달함, 이소베의 짭짤함, 이 간장과 김과 이 고소함. 이 조합은 미쳤다. 주문하실 때 차가운 거냐 따뜻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무조건 따뜻한 거 추천합니다. 아 근데 여기가 참 빨리 끝나는 게 참 아쉽다. 시작이 되게 빨라요. 아침 7시부터 영업을 하고 5시에는 끝나거든요. 너무 편한데 이 의자? 자겠는데? 아 너무 좋아 이 새소리 들으면서 너무 좋다 여기 힐링이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하코네에 오신다면 여기는 꼭 들리셔야 됩니다. 정말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여긴 몰랐을 거다. 그럼 안녕. 아, 토리가 딱 있어. 아주 좋다. 아, 주차장 되게 많다. 이거 완전 꿀팁이다. 이거 그 차 렌트해서 오셔도 됩니다. 여기 하나 지나면 유료 주차장. 아, 이런 느낌이야. 좋네. 타코네 하면 여기거든. 오리배도 저렇게 타고. 아, 와, 저 해적선 진짜 한번 타보고 싶긴 하다. 해적선 타고 어디론가 간다. 어디론가 간다고? 아, 되게 무서운 그런 거네. 하이라이트야 이번 여행에. 난 여길 보고 하코네가 왜 유명한지는 알겠다. 일반 소도시랑은 또 틀린 느낌이네. 관광 진짜 관광지의 느낌이 난다. 그냥 소도시가 아니지 하코네는. 그치, 그치. 그럼 조금은 소도시가 아니지. 완전 소문난 진짜 소문난 도시라 소도시인가. 수고했습니다. 하코네 진짜 가자. 지나가는 이 느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지나와야 되는데 진짜 뒤에서 하셨어 지금 똑같이. 어? 저 두 분이 하셨어 뒤에서. 아, 못 찍었다. 해야 되는 거야? 어, 난 안 했네. 초록초록한 안에 빨간 게 보이니?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색감이. 오늘은 힐링의 날인 것 같아. 와, 너무 좋다. 그치? 떡집에서 힐링하고 진짜 와서 힐링하고. 떡집이래. 야마사키 집에서. 야마사키? 오미쿠지 없나요? 그만해 오미쿠지. 야. 어? 여기구나. 어? 난이가. 오, 야. 명소. 오, 여기가 진짜 아... 유명한 곳이거든. 봐보세요 저기 기다리는 거. 여기 다 줄이야. 어메.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잖아. 아. 저... 난 사람들이 저렇게 찍고 있는 모습만 봐도 완전. 기분 좋네. 그치? 여기 셀카 찍어도 되겠다 우리 저렇게. 네, 여기서 안녕. 저희는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만족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오시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니까 아침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상. 아, 이 라면들이 너무 맛있다. 그래, 그거 알아? 오미카비가 어디 있어? 나 이제 갈래. 일로 일로 가야지. 아, 진짜 그만해 오미쿠지 좀. 아, 우리 이번 년도 들어와서 안 했단 말이야. 안 하고 싶어. 칠복싱. 우리는 개운이야. 우리 오빠의 동전 100엔을 개운을 100엔을 두 장 넣어야 된대. 두 장. 100엔, 200엔. 빨리 넣으세요. 어. 느낌 오는 걸로. 아우, 야, 이거 찌릿찌릿하다. 아직 열지 마시고요. 아, 그래? 같이 열어보는 거예요. 알았어. 야, 200엔 요거다 이거. 갑니다. 큰일 났다 이거. 난 요거다. 귀여운 거 들어있어요. 키치. 짠. 키치 어딨어? 우리 둘 다 길이네. 프리를 해봤어. 운세. 너무 잘 맞아서 오빠랑 나랑. 오빠도 인정했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작은 것에 행복을 느껴라. 엠미짱 같은 경우는 제발 성질 좀 죽이고 기다려라. 아무튼 너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뭐라 어떻게 하기로? 저거 하나 사야겠다. 뭐라는 거지? 돈 쓰고 싶다는 소리를 길게 말하네 되게. 좋냐?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 운이 안 좋은. 이거. 아, 죽이는데? 같이 가요. 아하.
여기도 뭔가 전당 같은 게 있네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여기로 나 너무 기분이 산뜻한 기분이잖아. 나무도 너무 좋고. 아이고 아이고 아기 왜 울어. 아이고 아기 온다. 와 이렇게 예쁜 곳이 있구나 또 올라오면. 이야 좋은데? 절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무슨 사 갔다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신라도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좋네 진짜. 진짜 일본에 거의 20년 살면서 보기만 했지 안 해봤거든. 여기 너무 기운이 좋아서 꼭 해보고 싶어. 카키고리가 닭상 우레마스. 야 이거 마츠야마사는 대박 나실 거다. 와 화이팅. 이렇게 어머 한국 분도 계신다. 예쁘다 뭔가 이 뭐라 해야 그러게, 될까? 그러게 어느 나라의 문자일지도 모르겠다. 너무 좋지 않아 이거?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맞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 누군가를 위한 마음도 많이 담겨 있다. 되게 괜찮네. 아 진짜 감동했다 이거. 에미자에게는 없는 발상이거든 이게. 자기 자신만 하니까. 가족 같은 사람한테 까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이게. 뭘 쓰실 걸까요? 진짜 궁금하다. 한글로 적을까요? 알지 여기 일본 신이니까 일본어로 써야겠다. 효과가 더 좋겠지. 번역기 안 돌리셔도 되잖아. 틀리면 안 돼. 자신이 없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용 밑에 딱 걸어주는 겁니까? 신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신을 막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 내 마음으로. 약간 아직 그런 느낌이야. 나는 있는 것 같아. 그래 나도 신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너무 잔혹해. 좀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진짜 철석같이 믿을 것 같아. 근데 균형성이라는 게 있어서 모두가 행복할 순 없고 모두가 불행할 순 없고 착할 순 없고 모두가 나쁠 순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사람은 있고 나쁜 사람은 있고. 그게 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믿음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는 거지. 신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 존재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이 믿음을 아니 진짜 듣고 있는데 멍해진다. 이게 뭔가 싶다. 뭐야 완전 신성해지는 길이다 여기는. 이야 시원하겠다 안에 들어가면. 아 다들 이렇게 동전 넣고 여기다 비는구나. 이 나무에 신한테 비는 거야. 우와 왜 이렇게 나무가 많은 줄 알아? 신사에 오면? 나무가 많은데 신사를 짓기 때문이지. 그건 아니야. 나무가 신인 거야 일본에서는. 이거 자신 있게 내보낼 수 있겠어 엠미즈? 네. 오 저기 또 뭐 조그만 털이 있는데? 저거 완전 갈래. 왜? 음의 기운이 있다고? 저기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아, 저거 토리 같은 거 봐. 아니 뭐 자기 마음대로지 뭐 기준도 없고 그지? 너무 힐링되잖아. 아유 드디어 이렇게 평상이 다 있어가지고. 요거 타입니다. 긴이 났다 연애. 그리고 밀크 버터래. 개별 포장이야? 개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웃기는데 이거 아주? 오빠 돼지니까 이거 먹어. 와 돼지는 그쪽 아니세요? 배를 계속 가리고 있잖아 아까부터. 오빠 응? 조용히 하고 이거나 먹어. 꿀꿀 꿀꿀꿀꿀 드세요 꿀꿀. 꿀꿀이 보이십니까? 아우 아우 너무 웃겨 이거. 아이고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이다. 분유 맛? 너무 달다. 너무 달아. 해적선이나 감상합시다. 네 드셔보세요 오빠도. 네 버터 샌드위치 왔습니다. 먹어보고 싶어. 이거 봐.
어떤 샌드라고 합니다. 꽉 찼네 아주 속이. 어머 얘봐라 진짜 잘 못 먹네. 어때? 레몬이 들어가 있어. 아 레몬 맛이 아쉬워. 그거 상큼함이 있긴 한데 초코로 할 거야. 망했다. 망했다는 부정적인 발언입니다. 아쉽지만 망했다. 오빠 입술도 망한 것 같다. 저희는 지금 하코네 신사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온천을 갔다가 맛있는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가게가 문을 닫아버려서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린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귀가를 하게 되었고요. 도중에 가다가 휴게소에 좀 들려서 저녁을 먹고 그러고 아이고 병아리 들었다 돌아가겠습니다. 어머 귀여워. 어머 어떡해 병아리들 너무 귀여워요. 네 아무튼 저희 이번에 하코네 영상 재밌게 봐주시 즐겁게 봐주시 나레이션 오늘도 하코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은 휴게소에서 먹었던 저녁 메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